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 예수님하고 우리를 맞바꾸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짜리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짜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젊은 사람들 또 목사님, 장로님, 박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준 거는 이해되는데 자기 같은 할머니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자기를 위해서는 온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보고 할머니 아니다고 할머니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고 아니요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왔죠 뭘 저 때문에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혼자만 이 세상에 있어도 예수님이 오셨을 거라고 제가 한 다섯 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눈에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예,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냥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준데 아담이 사단에게 선악 안 하고 바꿔먹었잖아요. 바꿔먹을 게 없어서 그걸 바꿔먹고 그랬대. 하여튼 예수님이 그걸 찾아오셔야 돼서 공생을 시작하면 40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뭐 했을까요? 이 원수 마귀하고 싸운 거죠. 그가 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도둑질해 가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우주 만물 아름다운 걸 다 자기가 왕노로 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걸 내놔라고 사탄이 그냥 내줄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오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어도 기록되었어도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세계를 다 찾아와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혼자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산상으로 가서 밤을 꼬박 채워서 기도하시고 이 열두를 택하여서 이렇게 세우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나 이렇게 뽑은 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들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참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안드레하고 이 친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참 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제자 삼아 달라고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뛰어간 거야. 형,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아니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자기 동생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자기 동생 안드레를 따라서 간 거야. 그런데 가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보는 순간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가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놀랬겠어. 처음 보는 분이 자기 이름을 아니까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내가 장차 개바가 될 거다는 거예요. 반석 베드로가 될 거다는 거예요.
이 원래 시몬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흔들리는 갈대다 그러잖아요. 뭐 여자들 마음을 흔들리는 갈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화가 나서 남자는 그 갈대 위에 앉아 있는 고추 잠자리다 그래. 갈대는 그래도 중심이나 있잖아, 그죠? 이 잠자리는 자기 좋은데 저기 옮겨 다니면서 앉았다가 이 하여튼 이 시몬은 이 흔들리는 갈대다 그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굴러다니는 조약돌 있잖아요. 바닷가 가면 조약돌 그는 근데 그 조약돌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장차 내가 반석이 되고 네가 베드로가 되고 네 위에 내가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시몬처럼 흔들리는 갈대인지 몰라요. 이 조약돌 같은 그냥 굴러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유심히 보셨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잘못해가 죄값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지었으니까 자기 건데 자기 피값을 주고 또 우리를 산 거야. 그러니까 이 경상도 말로 진짜 너는 내 끼라 그 말이야. 왜? 지었으니까 주님 것이고 또 주님이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했는지 몰라요. 아유, 우리 첫째 손녀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서 별로 예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저에게는 자기 엄마에게는 그죠? 천하하고도 바꿔주지 않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에요. 아니, 또 우리 손녀 이야기만 하니까 제가.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스모스예요. 옆 사람하고 당신은 미스 코스모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 할머니 한 분은 이 코스모스가 뭔지 몰라서 저 그냥 가을에 피는 그 들판의 코스모스 그게 아니고 미스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아름답게 지었던.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실수해가지고 엉망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아멘. 근데 성형 가가지고 뜯어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저 의사들이 더 잘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교통사고나 이 화상을 입어가서 우리가 가서 치료하는 거는 해야 돼요. 그런데 멀쩡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는데 자꾸 그걸 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가서 뜯어 고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서 샤워하면서 거울 보면서 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그 작품을 칭찬을 하며 만든 분을 칭찬하는 거잖아, 그죠? 할렐루야. 좀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 주님 진짜 잘 만들었군요, 멋있군요, 아름답군요, 좀 그래야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는 집에 가서 하고 지금은 옆 사람 보고 야, 진짜 당신 예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아니 물론 그 사람도 자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만드셨거든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좋아하세요. 그래 좀 칭찬하고 사세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네 어떻게 살다가 오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었을까요? 알기는 아시네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다 깨닫고 나면 다 기절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어요. 이 베드로 자기는 자기 아버지는 시몬 이 흔들리는 갈대다 조약돌이다 이래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아버지가 한 말이고 그죠? 하나님은 그를 행한 반석 개바 놀라운 그를 행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해가지고 할 그 가족을 여기 사고 그럴 때까지도 누가 자기를 그렇게 봐준 적이 없어요. 갈릴리 어부 무식한 사람, 고기나 잡고 살 사람, 네가 뭘 할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지도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네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제가 그 로마 가니까 로마 그 위에 성비도로 성당을 세워놨대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그 자체가 예술품이에요. 와 진짜 입이 딱 벌어지더라. 물론 그 성비도로 성당도 그러지만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자 해서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자, 베드로만 그 하려고자 했으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 그죠? 베드로한테는 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우리도 그렇게 쓰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건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요.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믿어져요? 예. 솔직히 우리 이성적으로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잖아, 그죠? 오늘 제가 한 말이면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별로 잘 이게 안 쉽죠, 그죠? 야, 이번 또 5일 동안 또 이 부흥이 하려고 생각하니까 야, 밤마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도 어려워가지고요. 집에 돌아가 버려요. 그 길로 처음부터 따라간 게 아니고. 그래서 또 마가복음 1장에 가서 고기 잡아요, 고기. 원래 자기 직업이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지명하에 부르면 절대로 안 나요. 여기 보니까 다 예수님한테 코가 끼이신 분들이에요. 아, 여러분은 보니까 망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망하려고 해도 결국은 안 망하고 천국으로 하나님 다 인도해야지.
그래서 아예 망하기를 포기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라도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죠? 예수님이 한번 부르면요, 좀 이런 언어를 써보네. 얼마나 건득진지 몰라. 이분은 절대로 안 나요. 설사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을 놓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안 놔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택하고 지명하면요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망하고자 해도 안 망해요. 그 망하기를 포기하셔야. 할렐루야. 아니,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안 따라가고 고기 잡으러 가래요. 예수님이 놔두겠어요. 또 찾아온 거야. 그리고 감동을 주고 따라오라.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예수님 또 따라가요. 근데 베드로 그때 결혼해서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나와, 그죠? 장모가 나온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 딸 키우잖아, 그죠? 저도 우리 장인어른, 제가 우리 가서 딸 달라 그러니까요. 아니, 처음에는 성인 키즈를 내가지고 제가 두 개를 알아맞혔더만은 잘해보라 그래 놓고는, 아니, 뒤로 조사하니까 집 쫓겨나고 재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얘 자기 딸 데리고 와서 고생시킬 것 같거든요. 아이, 그때부터는 그냥 반대를 하는 거예요. 딸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왜 딸을 안 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려오면 데려가서 우리 딸 고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보고 그랬어요. 장인어른은 고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와,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지. 이 야곱이 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원양어선 참치를 제일 잘 잡았어요. 이 세계를 다니면서 이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생은 말할 수 없이 하셨던 분이셔. 자기 말할 수 없는 거야. 장인들은 장인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러니까 맞대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큰 고난 받은 사람은 크게 썼고 적은 고난 받은 사람은 적게 썼는데 그리스도인은 고난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 잘했죠? 그때부터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반대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딸을 줘서 결혼했어요. 저는 지하실에서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신혼여행은 안 가도 3일 만에 처갓집은 가야 되잖아요. 인사를 하러. 그래 가가지고 저녁을 차려주더라고. 먹고는 우리 장인하고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와, 저하고 얼마나 닮았고 신앙이 비슷하고 좋은지요. 제가 12시가 돼서 장인으로, 아,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그렇게 반대했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니도 딸나가 안 키워봐라 그러고 방에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첫째가 태어났는데 저는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기를 바랬고요. 놓는 순간에까지 아들인 줄 알았는데요. 마지막 놓는데 제가, 아니, 뭐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혹시 딸이라도 서운 안 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니까 나와서 간호사가 공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들었으면 아들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딸인 것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자라면서 서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들었으면 아들 만들었을 건데요. 이 애가 한 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88체육관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이 애가 이제 한 살 정도에 따박따박 걸어다니잖아요. 아이, 두세 살 되는 남자아이들이 우리 이름이 찬송인데 찬송이 우리 딸을 막 놀리는 거예요. 와, 순간적으로 그놈의 새끼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을 이게 키워놓으면 저놈들이 다 데리고 갈 거잖아, 그죠?
아, 순간적으로 미운데요. 아, 우리 장인어른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제가 이해가 돼. 너도 딸 나가 키워봐라 그러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여러분 딸 있잖아, 그죠? 아무한테나 딸 죽여서 안 죽였어요. 아무한테나 안 죽어, 그죠? 그래서 우리 사이도 제가요, 제가 성경 퀴즈 알아맞히고 그래가지고 통과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도 제가 3일 동안 테스트 다 했어요. 할렐루야.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테스트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베드로 장모가 보니까 자기 딸을, 야, 이 베드로가 듬직해요. 덩치도 있고, 또 이 디베레 바닷가에는 잔뼈가 굵었고, 또 고기도 좀 잡는 것 같고, 아이, 저놈한테 우리 딸 주우면 우리 딸 안 굶기고 살겠구나. 그래서 준 거예요, 그죠? 맞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러분, 딸 데려가서 굶기고 그럴 남자에게 안 주잖아, 그죠? 아이,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테스트 해가지고 딸을 줬는데, 아이,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도 먹고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화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베드로 장모가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었는데 그래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열병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합병이, 합병요. 자기 딸을 잘 돌봐주고 오순도순에 잘 살아가고 죽는데 자기 딸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 버렸으니까 자기 장모가 열병이, 합병이 난 거예요. 합병 난 사람들 있잖아요. 속에 불이 나. 그래야 문 열어놓고 살아야 돼. 찬바람을 쐬야 돼. 속에서 열이 올라와서 못 살겠어,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님 집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별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느냐?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면요, 여러분 팔자가 펴져요. 이번 부흥회 때 꼭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만나면 안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이분을 만나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분을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신부라 그러잖아요. 아니, 신랑을 한 번만 만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신랑은 매일 만나야죠. 매일 신랑 품에 살아야죠. 할렐루야. 이 가서 이 시몬의 장모가 만나보니까 보통 그 길로요. 우와, 우리 사이가 이런 분을 스승으로 따라 열병이 났더라. 합병이 그냥 났더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시암닭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다 잡아가지고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을 섬긴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베드로 또 떠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따라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 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아니, 두 번이나 그랬으면은 그냥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베드로가 그 바닷가에서 잔뼈 굵었고 고기를 평생 잡았는데 어디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가 잡힌다는 것쯤은 알잖아, 그죠?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대. 오른쪽으로 딱 던지면 예수님이 고기들을 다 자향자에게 왼쪽으로 싹 몰아버려. 또 왼쪽으로 던지면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싹 몰아버려. 앞으로 던지면 뒤로 몰아버리고 뒤에 던지면 앞으로 몰아버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 이래요. 하루 저녁 그냥 그물 몇 번 던져가 안 잡히면요, 에이, 오늘 재수 없다 그러고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가서 잡으래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 밤에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밤새도록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지. 우리 팀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매일 밤에 예수님이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요? 어째 그리 잘 아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만나주지 않으세요? 안 만나준다고 그냥 며칠 가서 기도하다가 말면은요, 오늘 이 사도행전 선교회에 이런 선교회가 안 나타나세요. 안 만나주면요, 만나줄 때까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줄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요,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기도는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 응답을 받으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기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응답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빨리 응답해 준다, 늦게 응답해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 응답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늦게 응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은 빨리 응답 받고 싶어요, 늦게 응답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응답 받는 사람 치고 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큰 기도 제목일수록 빨리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조그만 기도 제목 가지고 가면 그건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큰 기도 제목을 가져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썼던 큰 제목들을 보면요, 이 하루 이틀 연단받은 게 아니에요. 1년, 2년 연단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시고 나서도 25년 만에 응답해 주잖아, 그죠?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25년 전에 거의 다 응답받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만큼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모세는요, 잘 알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같이 써달라, 여러분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우리 아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써달라 그러잖아, 그죠? 그 기도 잘해야 돼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자,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는 때가 40년이 차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한 명 죽이고 도망갔잖아, 그죠? 자기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나가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양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잖아, 그죠? 모세가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 군대를 일으켜 주세요. 그래, 내가 애굽에 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올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양치는 목동들을 좀 훈련을 시켰을 거야. 그런데 이놈들 훈련시켜가지고 도저히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 그 철병들을 가지고 있고 이 마차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저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포기해버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포기해버리고 나서 40년 만에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러고 와서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려, 모세야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요? 왜요? 아니 그렇게 간다 간다 그럴 때는 주님이 응답 안 해주다가 이제는 나이도 들고 머리가 허해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주님이 와가지고, 아니 한다 그럴 때 그때 좀 시켜주시지. 근데 왜 그러냐면요, 오늘 제가 밥 먹으러 내려오니까 우리 이동환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탁구를 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막 이렇게 완전 날고 목사님은 장로님한테 이 공을 갖다 바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신나요. 그럼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까 목사님이 장로님을 섬겨라 그랬잖아요. 제가 장로님 즐겁게 하다가 안 되겠다니까 탁구제를 저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저는 한 10년 정도 학교 있을 때 친구를 쳐서 좀 치고 그 십몇 년 동안 안 친 거예요. 아니 그래 탁구제를 넘겨줘서 아니 또 성격이 지금 못 살아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이 좀 탁구를 쳤는데요. 탁구를 잘 치려고 그러면요 모든 운동이 힘을 빼야 돼. 힘을요. 힘이 들어있으면 아직 안 된 거야. 야구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모든 운동을 몸에 힘을 빼야 이제 이게 어느 수준에 올라가요. 힘이 들어가 있는 거는 장로님이나 저는 아직 이게 이 선수 될 그런 자질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힘을 빼야 돼.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돼. 하나님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때 이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이제 힘 다 빠졌어. 하나님 이제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글을 쓰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역사 안 하는 하나님이 있으면요 아직까지 힘이 안 빠져서 그래요. 아직까지 완전히 항복을 안 해서 그래요. 빨리 항복하세요. 젊었을 때 항복하세요. 젊었을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해보고 나중에 다 빈털터리 돼서 전부여 지 없어서 그러지 말고요. 힘 있고 이 비전 있고 꿈 있을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 베드로를 밤새도록 하나님이 힘 뺀 거예요. 이쪽 던지면 고기 저쪽으로 몰고 저쪽 던지면 이쪽으로 떨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면요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을 써요.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던져보고 안 되면 술 한 잔 먹고 그냥 가서 오늘 종 쳤다 그러면 그런데 이 베드로요 그 고기가 안 잡혀 아니 잘 잡히는데 밤새도록 던지는 거는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면요 이 식당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음식을 해놓잖아요. 손님이 많이 오면요 피곤한 줄 모르고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걸. 그런데 음식을 다 준비하는데 손님이 안 오잖아요.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요. 손님이 안 오면 아니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게 편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고기가 안 잡히는데 계속 그물을 던진다 이거는 정말 보통 끈기가 있어서는 못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그런 열정이 있고 끈기가 있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을 때도요 아니 제가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 500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전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으면 500명이 다 받을 거잖아요. 아이 그런데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한 50명 좀 빠져요. 또 이튼 날이 돼도 또 안 줘요. 또 빠져요. 9일이 되니까 거의 350명이 빠져버리고 10일째 되어서 때는 380명이 빠져버리고 120명만 남았어요. 근데 10일째 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올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가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야. 아이고 첫째 날 가는데도 뭐 안 주네. 그리고 둘째 날 또 빠지고. 여러분 좀 눈치가 있으세요. 마지막 날까지 꼭 오세요. 제가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일부터 와서 전 토요일 날 왔잖아 그제요. 아니 또 우리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목요일 날 오전에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 오전까지 기도하고 우리는
돌아가서 또 목요일날 철야도 하고 또 그래야 되니까 돌아가기,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고, 마지막 날 성령을 부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우리가 준비하고 목요일날 저녁에 부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목사님 목요일 저녁까지 다 하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 팀이 아예 목요일날 저녁까지 다 취소를 하고 왔어요. 아니 부산에서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섬기고자 또 우리도 기도하고자 그러는데, 아 여기 있는 분들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옆 사람 보고 하면 우리 끝까지 빠지지 맙시다 그랬다. 아멘. 예,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 두 번 그물을 던져서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밤이 맞도록 던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작전이 있어 없어요? 예, 예수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없어요.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분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빨리 포기하세요. 그냥 그분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자꾸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 하는 게 그게 고생이에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순종자이다. 빨리 한국 가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 못 잡게 하고 아침에 예수님이 앞날 이 환자들을 막 치료해 주거든요.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의 장모도 치료해 줄 뿐만 아니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일일이 그 40절에 그 일이 돼 있어요. 베드로 장모를 치료해 주고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일일이 한 명 한 명 안수다 해준 거야. 그러고 다 치료해 준 거야. 할렐루야. 이번 성회 때 저희 목사님들 다 오시라 그랬고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저 혼자만 올 수 있어. 우리는 부산의 사역을 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팀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다 일정들을 내려놓고 자 목사님들이니까 얼마나 다 중요한 일정들이 있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일정들을 다 내려놓고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안수해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니까 뒷날은 더 많은 이제 환자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환자들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갈릴리 저도 그 바다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 너 배 좀 빌리죠. 베드로 예수님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앞날 자기 장모도 치료해 줬잖아 그죠? 밤새도록 그랬지만은 피곤하겠어 안 피곤하겠어요? 저희들도요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는 지금 5년 동안 매일 밤 철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좀 놀랄 이야기라면 좀 놀라세요. 하루 저녁 전 산에 가서 한번 철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요즘 추운데요. 그런데 5년 동안 매일 한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우와 그래요. 진짜 한 번이라 한 번만 해보면은 그 5년 동안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나 저하고 같이 있는 우리 배 목사님도 가서 철야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 철야를 하시면서 텐트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텐트를 안 치고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 밤이 이리 추운데 텐트를 치고 하시죠. 왜 텐트를 안 치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텐트를 치면은 텐트 속에 들어가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텐트를 안 치고 하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요 제가 아무지 네일을 진짜 통 두 개 입었고요 그 다음에 티 두 개 입었고 그 위에 안에 좀 딱딱한 그 좀 솜이 있는 옷을 입고 그 위에 파카를 두 개 입고요 그날 비가 오는 날인데 우위를 작은 우위를 하나 입고 또 파란 우위 큰 우위 우리가 있어요. 그걸 또 한 개 입고요 제가 한 아홉 개인가 이렇게 입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추운지요.
그 졸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감기 걸리고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텐트를 안 치고 추우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안 졸려고 그냥 그 추위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아니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은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한 400여 명 되는 교회에 16년 동안 이 담임 목사님 하시고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예부 나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그 인도 갔을 때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이 주일날 어땠냐고. 목사님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깔끔해요. 이제 목사님 없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 요즘 제가 얼마나 내 그러는데 외국 가야 될 일이 생기고 예부 집회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아,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번에 여기 그 강주 왔을 때 말씀을 전하고 그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아, 저도 유튜브 올려놨는데 다 봤을 건데 저를 안 부르고요. 우리 배 목사님을 강사로 불러가지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전국을 세계를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다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 배를 좀 배 이 바다에 좀 띄우라 그래서 이제 그 군중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을 가까이 오니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요 상당히 오래 전하세요. 잘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아니 그런데 한 5분 10분만 전하시면 될 건데 2시간이나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아니 그러고 이제 마치고 이제까지 자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 바로 열받아 버렸어요. 자,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아이 본인 직업이 말씀이나 제대로 전하시면 됐지. 아이 고기는 누가 잘 잡아요? 자기가 더 훨씬 잘 잡는데 자기 영역에 침범을 하잖아, 그죠? 아이 깊은 데, 근데 그 시간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다 그리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성경은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죠. 내가 당신 던지라 그러니까 가서 던지기를 던집니다. 오늘 안 잡히기만 아무리 해보소. 그때는 베드로가 한 나이가 3살에서 한 5살 정도 많아요.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말씀이나 그리고 목사가 그러잖아요. 사업을 이래라 그러면 사업 잘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나 잘 전하시죠. 사업은 그냥 내가 하게 놔두고. 여러분 좀 그런 마음 들잖아, 그죠? 목사님 사업도 모르면서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시기야. 아니 고기는 내가 잘 잡는데 당신이 말씀은 그래서 당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기는 내리는데 오늘 딱 안 잡히기만 한번 해보소. 그리고 열을 진단받아서 가서 그물을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들을 다 못아가지고 그물을 딱 던지는데 썩! 그런 거야. 그 안에 고기가 싹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분명히 고기 안 잡힐 곳인데 한 배만 가득한 게 아니라 자기 저 친구 요한하고 야고보가 있는 배까지 애가 두 배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고 나면 여러분 사업에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는 고기가 잡혔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아니 밤새도록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딱 그물을 한 번 내려가지고 두 배 가득해 돼서 저는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50대 50. 아니 예수님 그냥 70대 30으로 70대 30만 해도 그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번 딱 던지고 두 배 가득 되면 그죠? 30%만 해도 이거는 대박 터지는 거예요. 동업하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동업하자 그런 게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예수님이 제발 누군지 좀 아세요. 이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는 분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복합은 히스 플러스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신 파수꾼의 경심에 헛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정을 세우고 싶어도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총하고 칼을 든다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역사와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진정 아버지세요. 좀 부탁 좀 하세요. 좀 그분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좀 써먹으세요. 그분 놔뒀다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보면 나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을 좀 못 쉬게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피곤한 것도 없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큰 것을 구하고 그래도요 그분은 조금도 짜증내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식이 큰 걸 구하면 야, 네 좀 정신 좀 차려라 좀 내 네 수준을 알고 청구해라 그러잖아. 우리가 못해주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은 그런 법이 없어요. 아유, 우리가 구하는 게 자꾸 너무 작아서 야 이놈아 입 좀 크게 열어라. 아까 밥 먹으면서 목사님 100만 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 100만 개 우리는 아까 1억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100만 개 100명씩 모여서 해봐도 1억밖에 안 돼요. 근데 지구나 70억이 넘잖아, 그죠? 그게 많은 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70억을 다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입을 크게 열어서 70억을 감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제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고아들이 구하는 거 그런 거 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당연히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자식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안 구해도 여러분 당연히 주잖아. 그죠? 여러분 아침마다 와갖고 어머니 오늘 된장국 한 그릇만 꼭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어.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엄마로 믿는 거냐? 내가 개모냐? 그죠? 여러분 그게 기쁜 게 아니잖아. 그죠? 화가 날 거잖아. 그죠? 당연히 주는 걸 왜 그걸 구하냐는 거야. 제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좀 구하세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엎드렸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고 놀라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앞에요,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죽은 자와 같이 완전히 엎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인 중에 정말 죄인 기수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로교를 했던 존 칼빈이요, 이 기독교의 5대 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그가 주장한 거예요. 인간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 한결같이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로 우리가 엎드려지게 되면요, 우리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바람 앞에 불려가는 가랑잎 같다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하고 주님 안에서 자기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은 네가 장차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를 부르셨어요. 전 집을 쫓겨나서 그렇게 있다가 다시 대학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때 이 어깨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학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요, 학회장이고 제가 이제 그런 게 교육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교육학 또 심리학, 비아제, 프로이드, 융 이런 걸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그 심리학이 촛불이다면은 이 성경은 태양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가 태양을 만났는데 무슨 촛불을 켜놓고 살겠어, 그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책 쓰레기 싹 모다 쓰레기통에 싹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고는 학교를 안 올라가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자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밥도 아예 안 먹고 하루 두 시간만 자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 20시간, 21시간, 많게는 어떤데 22시간 읽으니까, 한 3일 읽으니까 성경을 한 번씩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27일 동안 안 올라가고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으니까 한 7, 8번을 읽었겠죠. 드디어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를 재적시켜버린 거예요. 학교를 안 올라오니까 학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학회장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들, 친구들 아무리 보내가지고 올라오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르든지 말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모든 책을 다 합해도 이 성경 한 권만 무게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한 절만 깨달아도요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좀 읽으세요. 여기는 32,500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이루어져도요 여러분 집에 부흥이 일어나고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일어나요. 자요, 여러분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한 말씀이라도 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저 써놓은 항상 기뻐라 오전에 이야기는 그 말씀 하나만 좀 지켜보세요. 여러분 집에요 놀라운 일들이야. 여러분 날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라는 것처럼 기뻐해 보세요. 복이 그냥 굴러 들어와요. 웃으면 복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그냥 모든 복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기뻐하면요 여러분 몸에 다 병이 떠나버려요.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전에 우리 대학생들 좀 제발 제가 하루 두 시간씩 자고 성경 읽었다 그래. 요즘도 거의 두 시간, 세 시간씩 자고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역해요. 어제 저녁에도 그 전에 한 두 시간 정도 잔 것 같대요. 한 두 시간 안 넘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던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거든요. 뭐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1928년, 30년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낮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이 부흥회 하러 다니셨어요. 이분이 부흥회 하러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지 다른 부흥사들은 부흥회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부흥회 하는데 다 가버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들이 살 것 같던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용도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데 다 이용도 목사님 따라가버리고요. 부흥회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용도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33살에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야, 이분은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고 나중에 한 분은 어느 날 부흥회를 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손수건만 내가지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손수건만 내가 흔드는데 7시간 동안 성도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번에 저도 하나님, 그래 제가 이걸 딱 사모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게 우리 목사님 서재에 10건 전집이 있더라고. 용도 목사, 와, 제가 잠이 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목사님 보니까 다른 건 당근데 2건이 2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건을 내가서 읽었어요. 좋으면 그 2건 1건 달라 그러려고. 그런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2건이 핵심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 전체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2건이 2건이 있는데요. 저 1건 주세요. 그러니까 준다 그랬어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가서 부흥회 할 때 내가 손수건만 흔들어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부산에서 한 30명 팀들이 왔는데요. 우리 30명 되는데 제가 특명을 내렸어요. 만약에 이번에 강주에 불이 안 떨어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 당신들 다 회개하라고. 당신들은 여기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 집회하러 가는 거지. 저는 우리 교회 집사 이상 되는 분들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죽을 쓰거든. 다 회개하라고 회개. 아니 당신들이 일주일 동안 설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목사가 죽을 썼겠냐. 아니 여러분요, 교회를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설교 듣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뭔지를 몰라요. 부산에 가면 김해에 무척산이라고 있어요. 그는 올라가기가 무척 힘들어서 무척산이에요. 40일 금식을 하러 가려고 성경책을 그 제가 읽을 책하고 성경책 한 보따리를 해가지고 그 한 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 이제 새벽에 낮에 또 저녁에 이 집회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니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설교를 엉망으로 해요. 나 그때 전도사였는데 아니 그래 도저히 못 듣고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래도 3일은 갔어요. 4일째 되는 날 도저히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친구 보고 야 네 예배 들어가라. 나는 그냥 큐티 하란다. 집사님 그 설교 듣는데 내가 시험 들라 그런다. 그래서 안 가버렸어요. 5일째 되는 날 안 갔어요. 그러고 이제 친구는 가고 나는 안 가고 이제 겨울이니까 방에 불을 여주니까 이제 성경을 조금 읽다가 따뜻하니까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버렸는데 갑작스럽게 송곳을 가지고 배를 찔러가지고 확 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상식이 있는데요.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그렇게 아플 이유가 없어, 그죠? 그런데 배가 너무,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니까 이게 좀, 그래서 배를 옮겨잡고 주님, 주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르쳐주시면 제가 회개하겠고 고칠 테니까 배 좀, 이거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청청백녀지.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제가 외워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구절은, 그래서 한쪽 배를 잡고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걸 읽는 순간에요, 주님이 두 번째 질문, 닌 예배 드리러 갔냐 말씀 들으러 갔냐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 들으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갔어요? 지금 왜 내가 안 갔어요? 말씀을 그 사람이 엉망을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 들으러 간 거지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 말씀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도 그 예배 중에 하나지.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요 예배 드리러 안 오고 말씀 들으러 와요.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이 자기한테 귀에 좀 다가오고 마음이 좀 다가오면, 야, 나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요, 오늘 또 목사님 축선했다. 그럼 목사님이, 아, 그러면은 자기는 어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눈 딱 감고 또 했던 설교 또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설교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만약에 죽을 쓰면은 당신들이 정말로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삶을 위해서, 또 세신자들 위해서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했는지. 그래서 집사 이상 되는 사람은 다 회개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못해도 설교 잘못했다는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노예에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만 노예 어른들이, 조 목사 목회 잘한다, 이야 조 목사 교회 좋겠다. 진짜 목사님들이 설교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잠이 안 오거든요. 이건 우리 친구 설교가 제대로 되면 머리를 막 베개 부딪히, 하나님 설교를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여러분 설교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이만큼 모여들면요 얼마나 떨리는지 여러분 한번 와서 한번 해보셔야지. 진짜 날마다 앉아 있으니까요 자꾸 평가하기 쉬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설교 들어가는 게,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 30명 오는 이 사람들은요, 제가 만약에 가서 성령이 아님하고 이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 당신들 다 회개하라고, 당신들 여기 설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러 오는 게, 당신들이 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당신들이 가서 부엉이를 일주일 동안 인도한다고 생각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놨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면 우리 팀 탓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다 내놓고 온 거야. 아이, 그리고 주님이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요, 저는요 어떤 예배에 참여하든지요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요 저는 은혜를 받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세요. 그런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한국 교인들이요 키가 너무나 커졌고, 제가 우리 친구들 뭐 그래요, 뭐 설교 잘해가지고 성도들 은혜 받게 한다, 성도들요 조금만 열심히 있는 분은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 한 3개 내지 5개는요 주중에 다른 설교 들어, 그죠? 시시한 설교 안 들어, 그죠? 거기 벅벅거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들 설교 들어, 그죠? 그러다가 은혜 안 되면 재킷벌이, 그죠? 어지간해 가면 성도들이 다 재킷벌이에요. 그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겠어요? 예. 그런데 그 설교 들어가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를 될 수 있어요. 이 예배는요, 성령이 그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이 예배다면은요, 우리나라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 설교 한 10편만 듣고요, 그냥 온라인으로 11조 보내주고요, 그러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서 이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하는, 주님 우리 신랑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부세요. 이 신랑과 신부는요, 만나야 돼, 그죠? 부부가 왜 부부예요? 몸을 쓸 것 같이 사니까 부부예요. 부부도 떨어져 있으면요, 그냥 식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요, 매일 만나야 돼요. 그 주님과 만남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왔다 하면 그 말씀을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뭐냐면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먹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이걸 학교도 안 가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을 읽다가 이 강도 맞는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 사마리아인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이 셋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말은 사마리아 사람을 저주하다 보니까 이방인처럼 여기다 보니까 그 말을 하기 싫고 자비를 베풀어 준 자니다 그래,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 그죠? 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가서 하는 게 예배예요. 언제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냐면 그 설교를 듣는다고 삶이 변화되고 주님 만나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는가? 가서 그렇게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사가, 여러분이 목사가 말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그 말씀을, 야, 오늘 설교 잘한다, 은혜가, 그런다고 여러분 예배를 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가서 삶을 사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아니, 자비를 베풀어 준 자니다 그래서 나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그때 보통 거의 한 30년 전에 100원씩 200원씩 줬거든요. 그래도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오면 어떻게 할까? 아, 그래도 밥은 안 그렇게 사주고, 그래도 그만큼은 또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1,000원은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1,000원씩을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100원, 200원 주는데 1,000원을 주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날 제가 집은 쫓겨나고 돈은 없는데 보니까 호주머니 보니까 돈이 2,000원이 있어요. 그때 짜장면이 2,000원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굶었고 이제 오후 한 4시, 5시 정도 됐는데 빼놓고 뭐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딱 내려 커버를 딱 들면 모퉁이에 그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돈이 2,000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돈이 내가 많을 때는요, 불고기집을 지나가도 별로 그 마음이 든든해서 괜찮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요, 짜장면집에 지나가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돈이 2,000원인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뛰어내려 카바를 딱 트는데 우리 교회에 자주 오던
할아버지 목발 찍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하고 딱 마주쳤는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짜장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카바를 딱 돌다가 딱 마주쳤는데 짜장면 건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머리가 도는 그 건너편에요. 마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유 두 개하고 빵 두 개 사면 자기 한 개 먹고 나 한 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마트를 가고 싶은데 이분이 뭘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짜장면 집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저씨 보고 둘이 들어갔는데 아저씨 짜장면 한 그릇요. 그랬어요. 2,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래 이 아저씨가 눈치가 있으면 그걸 좀 반듯 나누어 가지고 두 그릇을 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한 그릇 해가지고 근데 할아버지가 자기 앞으로 당겨갖고 확 비벼가지고 그냥 개눈 감추듯이 싹 먹어버렸어. 그리고 단무지도 한 개 안 남기고 싹 다 먹어버렸어. 아니 하루 종일 저거 대학생인데 굶었는데요. 아니 진짜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목발 짚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짜장면 그릇 안 보고 단무지 그릇 안 보고 눈에 눈물이 핑 도는데 아이고 터닥터닥 올라와서 교회당에 들어갔어요. 빼놓고 보고 눈에 눈물이 핑. 그때요. 저 표현으로서 뭐 주님이 뒤에서 저를 끌어 안아주는 것 같아요. 아들아 잘했다. 그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반들은 짜장면 때문에 울었고요. 반들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고요. 여러분 그때요. 그 할아버지한테 짜장면 안 사주고 나 혼자 그냥 할아버지 나 돈 없어요 그러고 저 갔다가 할아버지 돌아가고 나면 살짝 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올라오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은요 주님이 끌어 안아주지도 않고요 눈에 눈물도 안 나요.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할아버지에게는 짜장면 한 그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집이 필요하고 안식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왔을 때 이 할아버지를 저 자취방에 데려갔어요. 겨울이었는데요. 데려가서 옷을 벗긴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근데 그때는 이런 뜨거운 물도 없었고요. 골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탄불에 그 골로에 물을 좀 데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를 식힐 수도 없고 그냥 그 뜨거운 물을 그냥 좀 퍼지겠어요. 그게 뭐 시켜집니까? 냄새는 얼마나 한지. 우리 친구 두 명이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들어갔더니 두 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냄새가 도저히 나서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내까지 도망가면은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러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할아버지 옆에 같이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머리하고 막 이대 있는 거 가위로가 대충 깎아가지고 모자를 씌우고 변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가면은 목욕탕이 도저히 안 받아줄 거니까 변장을 시켜가지고 목욕탕에 갔어요. 탕에 가면 탕이 그냥 시큼해져 버릴 것 같았어요. 탕에 못 데려가시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물을 퍼지게 시켰어요. 아무리 시켜도 그래서 더 할 수가 없어서 3시간 정도 시켜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이제는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같이 살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역마살이 끼다 그럽니까? 이 집에 가만히 보니까 이틀 만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니 나간 거는 좋은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전도사 생활을 예수 믿었는데 1년 만에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래도 전도사는 양복을 입고 가서 전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기성복 양복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요 또 말씀을 전하러 가면 또 좀 좋은 걸 이렇게 입어야 되니까 하여튼 없는 돈 있는 돈도 다 해가지고 좀 좋은 양복을 하나 맞춰서 입은 거예요. 그래 단벌 심사인데 아, 이 할아버지가 가고 나서 양복 바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이 양복이 없어. 참 집을 아무리 찾아도 그 우리 친구 뭐 가져간다니까 안 가져갔대. 그 이 할아버지밖에 가져간 사람이 없는데 진짜 아니 다른 청바지도 있고 다른 바지도 있는데 그거 입고 갔으면 됐지 왜 양복 바지를 입고 가냐 말이야. 지금 같으면은 아래 위로 짝짝이로 그냥 입고도 다니면서 이렇게 또 그걸 멋으로 또 뭐 전도사들도 그러잖아 그죠? 뭐 요즘 청바지도 돼가지고 위에 뭐 그냥 입고 위로 올라오던데 아유 그때는 그럴 근데 이틀 뒤에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할아버지가 저 걸어가는 걸 반대쪽에 봤어요. 제가 어디를 제일 먼저 봤을까요? 어떻게 그런지 알아죠? 아니 그런데 할아버지가 바지를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면 입고 갈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집에 와서 다 찾아봐서 없어요. 뭐 자취방에 뭐 큰 데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 나가서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가 다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또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잤으니까 또 완전 시큼해진 거예요. 아, 냄새가 막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 주라 그랬잖아, 그죠? 또 데려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또 집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 거 벗기고 아래 거, 그 다음에 아래 거 벗기다가 제가 뒤로 팍 주저앉아 버렸어요. 바지를 그 안에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오줌을 싸고 이게 막 그냥 와 세탁해야 될 것 같지도 않고 진짜 그때부터는 막 짜증이 나는데요. 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막 그 물 데핀 거 갖고 대충 버리지고 그래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고 또 이걸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 아니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주님이 이걸 억지로 하라 그래서 기쁨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을 해요? 아니 저는 안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가서 시켜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3일 만에 나간 거예요. 또 다른 바지 입고 갔어요. 뭐 앉아는 보니까 뭐 그 바지도 없어졌고 그러고 앉아 한 일주일 지났는데요. 저 할아버지가 저 밑에서 또 우리 교회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 교회당 앞에 있다가요.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덜썩 주저앉아가지고요. 제가 대성 통곡하고 울었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왜 울었을까요? 이 할아버지를요 다시 우리 집에 데려갈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요. 주여 내가 죄인이로서 내가 그 할아버지를 섬길 힘이 없더라고요.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그 성경이 다시 내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나는 강도 만난 자더라고. 내가 집을 쫓겨나고 이 사탄한테 강도를 만나고 오갈 데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주막이라는 교회로 데려다 줬더라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이 주막 주인들이 여러분이 주막 주인인지 알긴 아세요? 이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이 주막 주인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는 주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면은 그 주님이 나중에 여러분이 도와준 부비를 다 상급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짜증내고 툴툴거리고 도와줘야 되겠어요. 열심히 잘 섬겨줘야 되겠어요. 말은 잘한. 주님 섬기듯이 섬겨드리세요. 내가 강도 만나 오갈 데가 없어서 참 교회 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도 자랐는데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자가 자기를 치료해줬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면서 다시 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주막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주막에 머물면서 있다 보니까 나 혼자 강도 만난 자가 아니고 또 강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나도 강도 만나가지고 이 돌봄을 받았는데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야. 네 강도 만난 사람들 계속 도와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목사를 해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강도 만난 자인 것을 깨달아야 돼.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부도를 당하고 그런지 압니까? 예, 배가 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정말로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이 병 치유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내가 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죽다가 진짜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로 살아났어요. 우리 은혜가 우리 참 아내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죽음이 뭔지를 알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죽음의 문턱 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는 내가 잘 모르는데 이게 진짜 암에 걸려가지고 이 죽음의 공포를 한번 당해보면요,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이 우리가 6.25를 겪고 일제 식민지를 겪고 배가 고팠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리 배가 고파요? 라면을 끓여 먹지.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네는 가게가 없어가지고 장사를 냈는데요, 고방 그 강 있잖아요, 거기다 그 라면을 넣어놓고 물을 잠가 그 위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어쩌지 타고 올라가가지고 들어가서 라면 한 개 내가지고 그것도 생라면 빠사 먹었는데요, 그거 먹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진짜 그 라면 한 개 내 먹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나 때릴 수 있을까. 그런데 요즘은 이해가 돼. 그렇게 때린 이유를요, 그때 행정관이 여섯 명인데 나를 안 때리면요 여섯 명이 다 한 개씩 내 먹어봐요. 이거는 그냥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분은 그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보리살을 삶아가지고 그 바구니에 걸어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밥을 할 때 그 보리살을 밑에 깔고 위에 쌀 조금 얹어가지고 밥을 했잖아요. 아예 학교를 갔다 와서 배가 얼마나 고픈지 우리 작은 형하고 그 바구니 보리살 만한 바구니를 둘이서 내놓고 먹다 보니까 둘이 다 먹어버렸어. 우리 누나가 밥을 하러 왔는데 보리살이 없는 거예요. 그래 몽둥이가지고 우리 잡으러 다니다가 저녁에 밥을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밥 가져온나 그러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밥이 없다 그랬어요. 참 우리 누나가 왜 밥이 없냐 그러니까 저 현수하고 현진이하고 둘이서 보리살 다 먹었다. 우리 아버지가요 뒤에 대까지를 이만큼 해오라 해가지고요 대박 위에 둘이 얹혀놓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이 종아리가 다 피도록 맞은 거예요. 진짜 제가 못 깨달았을 때는요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더럽고 보리살 그 좀 먹었다고 그 애를 아버지가 간단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뭘 배고파서 그래서 잘못은 뭐 잘못이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철이 좀 더 들고 났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때리면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요 이 굶은 다른 내 아들 있잖아요 얘들 때문에요 이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을 용서해주면은 요 네 명한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럼 이 네 명도 다음날부터 보리살 바구니 내가 다 먹어요. 이 집안에 질서가 우리 아버지가 그걸 때리면서 얼마나 속으로 울었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는 눈물 젖은 보리살을 안 먹을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인도나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게 다니는데요 진짜 우리 어릴 때부터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저 어릴 때 저는 새 옷을 못 입어봤어요. 우리 형이 세 살이 많은데 나 우리 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 형 새 옷 사주고 우리 형이 밑에 떨어진 거 그거 기워가지고 솜에 두 번 접어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이 형이 없으면 추석이나 설이나 새 옷을 근데 고무신은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도 안 사줘. 검은 고무신 설에 한 클레 추석에 한 클레 두 클레 사줬어요. 근데 그게 꼭 구멍이에요. 엄지발가락 밑에 구멍이 나요. 그럼 그 비가 오면 그게 팔팔팔팔이야. 그거 또 터지면서 엄지발가락 옆에가 터져요. 아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키워주면서는 검은 실 갖고 키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흰 실로 갖고 키워줘요. 진짜 여자애들이 보면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래서 그냥 신발 안 신고 쫓아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새신조면은 진짜 신고 못 다니고 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신다 떨어지면은 그래가지고 아니 다른 친구들은 그때 배신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거 신고 공을 차는데요. 아니 발가락 그 구멍 나온 걸 고무신을 신고 공을 차려 그러니까 공을 찰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고무신 손에 들고 맨발로 공 차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나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얘들이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선교하러 가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아니, 인도로 가니까요. 도시는 그래도 좀 나은데 시골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산이 있고 물이 그래도 맑아, 그죠? 그거는요, 물이 없어요. 빙지니까요. 그래서 옆에, 집 옆에 큰 웅덩이를 하나씩 파놔요. 우기 때 비가 오면 그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럼 물이 썩어, 안 썩어요? 썩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새우나 이 고기를 집어넣어요. 그래도 이 물이 썩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안 썩냐면 오리를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키워야 돼. 그러면 오리가 그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하니까 완전히 썩진 않아요. 아니, 그래서 화장실이라고 저를 가라고 가보니까 이게 화장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부으니까 내려가는데 보니까 그 웅덩이로 내려가.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 왔다고 그 손 씻으라고 그 웅덩이 물을 퍼가지고 주는 거야. 아니, 그리고 조금 더는요, 그 웅덩이 물 퍼가지고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새우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주더라고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러 안 하면 못 먹겠다 그래야 돼요. 그거 못 먹겠다 그러면 성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 탄자니아 가서 마사이족이라고 압니까? 이 키 커가지고 사자 잡고 하는 그놈들. 이놈들은 그 이슬람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거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요, 추장하고 있더라고요. 와, 마사이족 추장하더라. 그럼 어떻게 추장이 됐냐, 그러니까. 어느 날 마사이족한테 잡혀갔대요. 마사이족 이 추장이 가래를 왁 뱉어가지고 자기 얼굴에 탁 뱉어버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이분이 최신데, 자기도 가래를 왁 뱉어가지고 그 추장 얼굴에 탁 뱉어버렸대요. 그렇게 추장이 이랬거든요. 우 때리는데 막. 그러니까 자기 뺨을 탁 때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막 추장 뺨을 탁 때려버렸대요. 그래 친구가 됐대요. 그래 주장이 소피를 받아가지고 우유, 우리는 우유를 가공한 거잖아요. 그냥 생우유를 갖다 넣어가지고 마시라 그러더래. 그래 거기 한 사발 되는 걸 다 마셨대요. 그러고는 15일 동안 설사하다 죽다 살아났대요. 그거 안 먹던 사람들이 먹으면요, 그랬더니 자기 후계자로 삼아서 추장시켜주더래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런 데를 이렇게 가봐도요, 그냥 이상한 데 간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려고요. 다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아보고 가고 싶어요? 그냥 어영부영하다 가고 싶어요? 진짜 쓰임 한번 받아보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당하는 고난을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난을 즐거워하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언제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고난만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은 곧 한계 속에 가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훈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할 때 이들은 다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왜요? 자기 의지로 결단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자,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죠?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죠? 그런데요, 그 여러분 진심이라는 것 좀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의지나 결단으로만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이 부인하고 다 떠날 것까지도 아셨고요.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 능력이 있던 내 볼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투스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이번에 5일 동안 이 부흥회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의로 돼 우리 육신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던. 근데 이 성령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예, 반드시 지켜요. 우리에게도 준다고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5일 동안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저는 이런 집회를요, 수백 번을 한 거예요. 정말로 사모하고 받고자 하는데 못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일 동안 여러분이 빠지지 마세요. 정말로 사모하십시오. 직장을 휴가 낼 수 있으면요, 진짜 휴가를, 우리 대학생들은요 학교 한 5일 안 간다고요 재직 안 당해요. 저처럼 한 달 좀 안 가면 재직 당할지 모르는데, 아예 정말로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아야. 꼭 낮에 시험을 치러 가야 되고 그러면요 가고 밤에는 꼭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주로 밤에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 어떻게 직장이 꼭 못 오면요 밤에는 꼭 오십시오. 아멘. 마지막 날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그래요. 아니 첫날에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데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네 배에서부터 생수 강이 흘러 넘치려가죠. 이는 너희가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 안에서 그냥 샘물이 나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샘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은 샘물 정도가 아니고 우리 배에서부터 이 낙동강, 한강, 섬진강 이런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쫄쫄쫄 흐르는 또랑물에는요 피렘이 이만한 것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이 한강이나 이 낙동강이나 이 섬진강이 큰 있는 강에는요 수많은 고깃대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1억 명, 100만 개 교회를 이는 개척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가 높다는 거예요. 하늘에 비와 눈이 내려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 열매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5일 동안 하나님 참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왜 그러면은 첫날에 오늘 저녁에 부어줘버리면 되는데 왜 그러면은 마지막 목요일까지 오라 그러는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제자들이 만약에 성령만 부어주는 것이 뜻이었으면요, 아니 12명 불러가지고 그날 성령 부어주고 예수님 갚으리면 돼, 그죠? 그러면요, 성령은 그들이 받았지만은 그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도 부어주시지만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차근차근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칠판까지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차근차근히 가르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도 칠판에 그려서 이제 칠판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왔잖아, 그죠? 아멘. 이제는 여기에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일어날 수가 있고 이 강주 땅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해서 6월달, 8월달, 10월달 세 번이나 금식 성회를 한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 생각하고도 달랐어요. 저는 6월 6일 한 번만 금식 성회하고요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16개 도시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 박유 목사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회를 얼마나 잘 포착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박영호 목사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박영호 목사님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여러분, 목사님 또 저러신다, 또 일을 저질러셨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요 머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저도 8월 15일 날은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 예정해놨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 몇 번 전화로 그 날짜가 정해졌어, 그리고 그 기간이, 그 장소가 정해졌어,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여러분한테 선포를 해요. 8월 15일 우리가 한다 그러고 아예 저한테는 통보를 한 거예요. 그 저는 솔직하게 6월 6일 안부나 하고 말라 그랬는데, 그러고 서울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 또 왔어요, 그죠? 그 열심히 했는데, 그래 아예 10월 3일은 서울 예정 그 연세중앙교회 해가지고 제가 아예 그따다 써놨어요. 목사님 그리 못하게. 그랬는데도 목사님이 또 어쩌라고, 연세중앙교회 돼서 아직 응답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9월 말에 인도 선교사님 부흥생에서 갔거든요. 솔직히 사모님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10월 3일에 한다고 또 선언을 하고요 어디 가버려봤어요. 그럼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는 안 하시고, 8월 달에도 그랬으니까 우리 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 목사 안 오면 배 목사님, 너는 배 목사님이라도 와서 기도에 인도하시라고 우리 배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배 목사님이 얼마나 참 어른을 잘 섬기고 또 순종을 잘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인도에 있는데, 목사님 경주 박유 목사님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또 목금도 한다고 예 해가지고 저보고 와서 인도에 하라 그러는데 제가 갈까요 말까요? 아니 솔직히 제가요 마음이 별로 안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 선교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럼 부산에 사역을 하면서 강조 안두교회 부목사님을 목사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너는 부산에 와서 도우라 그러면은 이건 아니지. 아니, 내 속으로 그런 건 있는데 말은 안 했어요. 범죄 안 하려고. 아니, 속으로 그러고 밤에 잤는데 새벽 2시 주님이 강조를 도우라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 예 그러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갔는데 우리 아내는 다행히 잠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3장을 펴가지고 16장까지 16장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읽는데 주님이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말 안 하고 돌아와서 우리 멤버들 보고, 원래 우리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가 부산에서 금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미 3일부터 5일까지 여기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줄였어요. 1일 2일만 우리가 금식을 하고 부산에서. 그리고 우리는 금식을 한 상태에서 3일부터 5일까지 또 우리 멤버들 와서 여기서 금식을 하고 섬긴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면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8월 달에, 10월 달에 저와 여러분들 금식을 시킨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릇이 어느 정도 깨끗해졌고 또 그릇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사모만 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는 거하고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과요,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과 차이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요 곧 나가 지쳐요. 이거는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분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하시게 그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5일 동안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은혜.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자녀들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 딸이 15개월 만에 성령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진짜 기가 막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러 이제 짐을 옮겨주러 가는 날 예, 그래. 아빠 고마워요. 내 실력으로는 이런 사람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아빠가 기도해 준 덕인 줄 제가 알아요. 아빠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인생에서 기회가 세 번이 온다 그랬는데 나는 한 번에 오는 기회는 내가 알고 잡았어요. 두 번 더 올 건데 그것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손녀를 낳았는데요, 그 손녀가 14개월 돼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요 그 손녀에게도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아버지의 복이죠. 그래서 부모가 잘 믿을 때 천대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잘못하면요 3, 4대로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복이 뭐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가장 큰 애국자가 누가 큰 애국자냐,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을 어떻게 저를 보고 말 건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능으로 힘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준다 그랬어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요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일 아니면 모레 또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받아야 돼요. 쫄쫄쫄 흐르면요 나하고 그냥 내 가족 정도밖에 못 먹어요. 내 안에서 생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거는 도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성령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는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팀들은 매일 밤 산에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일주일에 세 번씩 또 우리 리더들은 철회하고요, 그 다음에도 화요일 날
4시간씩 국가 금식기도 참 이 나라 구국 기도회를 하고요. 금요일 날은 또 저녁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꼬박 철야를 하고요. 그러고 또 교회 사역은 교회 사역대로 다 해요. 그러면서 올해만 10번의 국가 금식 성의를 냈는데 매달마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냈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또 매달마다 집회가 있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그 사역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밑에서 기도하다가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진짜 그 맛있는 고기를 사준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숫기가 참 많아요. 별로 믿는 눈치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다음에 하면 돼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는데요 우리 성도들하고 말을 못해요. 이게 나트를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요 또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금도 누가 뭘 선물을 주면요 제가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뭘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고맙다 소리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배 목사님 와 계신데 우리 근사님한테 날마다 좋은 거를 먹어요. 우리 배 목사님은 뭐 조금만 주면 아 근사님이 최고입니다 뭐 막 이럽니다 막 이래요. 그리고 우리 근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밥을 아무렇게 맛있게 뭘 해줘도 숙소를 갖고 맛있다 고맙다 이 소리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근사님이 노골적으로 해요. 배 목사님은 뭐 해주면 이렇게 맛있다 저렇게 맛있다. 그런데 조 목사는 아무리 줘도 막. 그런데 어떤 분이 고기를 사주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 이삭이 그 축복을 해줄 때 야곱하고 이 에서 보고 가서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뭔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얼마 전에 사주는 걸 먹고는요 진짜 내 안에서 너무너무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기를 맛있는 거 저를 한번 사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축복을 해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도 축복을 해줄 때 예수님이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 힘껏 내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꾸 짜증을 내요. 무슨 재물을 자꾸 가져오라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이 한 번 화가 났어요. 야 이놈들아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삼라만삭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뭘 너희들에게 가져오라 그러겠냐. 그죠? 왜 가져오라 그러죠? 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물질이요. 우리 마음이요. 물질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면요. 이 물질에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를 태워서 양을 태워서 암소를 태워서 항소를 태웠을 때 그 향기로 아니 제가 그 고기 타는 냄새를 봤는데요 하나도 향기롭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그걸 무슨 생고기를 갖다가 그 태우는데 그게 무슨 향기로워 그죠? 그 향이 향기롭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그 소를 잡아들이고 양을 잡아들이고 이 짐승을 잡아들이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봉의를 해도 이런 소리를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오늘
찬양하라는 저기 와서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이 복을 어떻게 받는데요? 그들이 내가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들이 준비가 되었고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죠? 아멘.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던 이 구국기도회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큰 데서 다른 교회를 빌렸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넘쳐서 더 큰 데로 지금 옮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옮겨 다닐 수가 없어서 우리 센터를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요철라도 지금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하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또 옮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센터를 건축하자고 이 구하자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멤버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4개월 만에 거의 한 3억이 이렇게 모금이 되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우리 멤버들은요, 제가 보니까 큰 교회 큰 교회를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 부자도 거의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둘랑굴에 이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쫓겨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산에 안 올라와요, 그죠? 진짜 어떻게 보면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면서 이분들이 진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데요, 저는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아니 잘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다 보니까요, 이 항상 이런 걸 계산을 해봐요. 3억을 4개월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 250만 원씩 들어왔더라고요. 좀 놀랄 이야기라면 좀 놀라세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럼 뭐 별로 놀라질 않는데요, 이 우리 멤버들이 그런 거를 진짜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런데요, 제가 그 예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복을 안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강조 안디옥 교회가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이 그 100만 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요, 그냥 허공에 치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럼 이 100만 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것들이 하면요 상당히 사고를, 저는 문과 쪽에 공부를 했지만요 사고는 상당히 이과 쪽에 사고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걸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교회를 다 한 개 이상씩은 개척을 해야 돼요. 아멘. 교회를 한 개 이상씩은 지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니까요, 꿈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 그곳에 동참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회갑 때문에 회갑 잔치 하지 마시고요. 인도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한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이 뭐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우리라.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 내가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조금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10개는 세울게요. 10개 해봤다 한 2억, 3억 정도면 돼요.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여러분이 하나님 내 이 사업에 복을 주시면 내가 100개는 세울게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업의 문을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아니 똑같이 열어줄 건데요. 누구한테 주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한번 키워보세요.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산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겠으면요 제가 1억 명을 주님께 인도해 드릴게요. 아, 한국에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수많은 목사들 한 전도사까지 한 30만 명 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좀 눈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같이 못난 놈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작정을 시켰어요. 절대로 집도 팔지 마라. 절대로 자동차도 팔지 마라. 지금 예금 통장 적금도 깨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돈을 부어주실 건데 부어주시면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건지 작정을 해라. 할렐루야. 아니 지금 안 드려도 되잖아 그제요. 이게 그런데요 몇 사람만 쓰고 거의 대부분이 못 쓰더라고요. 왜? 주면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몇 명만 썼는데요 이 몇 명이 30억 5천불을 썼어요. 그런데 그 썼던 사람들은요 제가 다음에 왔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지금 열어주고 계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가 쓰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받을 복만큼 아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진짜 이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보니까 인도에 우리가 간다 그럴 때 이거 우리 친구 보고 이거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안 해줬던데 네가 오는 것만 해도 근데 뭘 그래도 그러면 교회를 하나 개척해줘 그러면. 그리고 교회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3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만해야 되는데요 또 뭐 필요하냐 그랬어요. 아 교회 하나만 세우면 또 뭐 필요하냐 이야기해 차를 한 대 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3천만 원 차 2,300만 원 그리고 그 집회하는데 7,500만 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늘 우리 공무사님 보고 우리 가는데 그때 목사 다섯 명이 갔는데 7,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더만 와 우리가 필리핀 할 때 1억 8천만 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절반도 안 되네 그러고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는 가는 날짜가 다 됐는데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섯 명을 불렀어요. 아니 기도를 해야지 다섯 명이 N분의 1 하면은 얼마예요? 1,500만 원이잖아요. 그들이 다 돈이었거든요. 야, 돈이 없는 줄 아는데 1,500만 원씩 기도를 해. 1,500만 원씩 기도를. 그때부터 이들이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돈 채워줬을까 안 채워줬을까요? 예, 채워주셨어요. 부산에요. 개척교회 교인 두 명 있는 목사가요. 3천만 원을 그 사모님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 3천만 원이 어디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처녀 때부터 교회 지으려고 못한 게 지금까지 3천만 원을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한국에서 교회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지어요. 근데 인도는 지을 수 있다니까요. 이분이 3천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2년 전에 그 3천만 원 가지고 교회를 멋있게 지었어요. 이번에는 거기 가서 집회를 할 건데요. 지금 그 교회에요. 200명이 넘게 모여요.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그보다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또 얼마 전에 집회할 때는 600명이 왔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부로 2부로 3부로 그러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래. 목사님 교인은 그 인도에 지금 200명, 300명, 600명이 있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진짜 600명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요, 거기 교회 하나 지어주면요, 금방 사람들이 모여.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우리 시골 갔던 건데, 우리 어릴 때 우리 시골에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죠? 그때 우리 시골에는 교회를 못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제가 사는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 교회를 지어줬으면요, 우리 다 믿었을 거예요.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는 지어만 주도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은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세워드려야지 생각하고 하고자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하고자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오는 사람은요, 내가 여기 그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제법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요. 나는 그래도 지금의 행편이 3천만 원 드릴 수 없어. 그러면 10분의 1만 해도 돼요. 아니 10분의 1도 힘들면요, 100분의 1만 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실 그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팀들은 그런 고백들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면요, 이 나라 공산화되지 않고 살려주면 무슨 일을 시켜도 할게요. 우리는 그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 나라가 진짜 어려우니까 이 나라만 살려주면 무슨. 그래서 지금 이 나라 하나님께서 딱 기로점에 있는 건데, 살려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가자 그러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이번에도 내려놓고 온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 리더들이.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나라 살려주면 목사님 순종한다 안 했습니까? 예, 그랬죠.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일들도 있는데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통일도 주세요. 그러면 이 나라 살려주고 통일 주면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목표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살려준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세계 선교하고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살려주느냐? 아직도 문제가 다 해결 안 된대요. 지금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 할게요. 내가 선교하는 일 할게요. 지금 교회를 하나 세워주면은 하나님 200명, 300명, 500명, 600명이 돌아오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씩 하세요. 하나를 하는 게 나는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이나 진짜 근사님 조금 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열 개를 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거 내게 이 사업에 복을 주시고 물질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작정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교회를 하나 세울 힘은 없어. 그러면 10분의 1만 해도 돼요. 10분의 1을 할 힘이 없어. 그러면 100분의 1만 해도 돼요. 우리 형제들은요, 학생들은 100분의 1도 하기 힘들면 500분의 1만 해도 돼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왔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통일을 안 주시겠어요? 왜 나를 안 일으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를 놀라웠게 쓰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도 많았지만은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고,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자기 전부를 드리겠다고 자기들이 고백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고백이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그들은 그들이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인류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빛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 세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열두 사도로 그들을 세워준 거예요. 열두 보좌에 앉혀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을 드리고자 할 때, 저도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제가 잘 알아요.
저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시면 내가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다고 급식 그런 고백들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솔직히 저처럼 산에 가서 기도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런데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팀을 만들어주는 팀은 거의 없어요. 저는 제가 잘나서 우리들이 생긴 게, 하나님이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셨어요. 이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이분들을 리더하고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왜요? 저 삶을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그러고는요, 저를요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요 하나님이 진짜 천한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종교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섬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로 매달 보내서 이걸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저 집단 없고, 제가 요즘은 앉아 일주일 양식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매달 이 세계 각지로 보내서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역을 하고자 할 때요, 아직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 부족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집회들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적잡아보지 않게 했어요. 하고 나면 남게 해주시고, 하고 나면 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어도 남고 죽어도 남고 해주셨어요. 왜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천대로 복을 주세요. 여러분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한 이 강주 땅에 복을 주세요. 저는 제가 이 사역을 하고 나서요 진짜 가불한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목사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이 부산에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저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근데 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저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저는 솔직히 물질에 없어서 드린 물질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다 뭐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건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내 거고 내 게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부권은 다 신랑 거잖아, 그죠? 할렐루야. 놀란 신부들이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면요, 신부가 다 신랑이 되면요, 신랑 것도 다 신부께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더 놓고 쓰면 얼마나 좋아요. 요거는 내 거, 이거는 네 거, 내 거 손대지 마라. 그렇게 살면 날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더 놓고 사는 거예요. 금고도 하나님께 더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도 다 하나님께 되지만 하나님 것도 다 내게 돼요. 아멘. 이번에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고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거예요. 저는요 내년이 정말로 기대가 돼요. 올해도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했지만 내년이 기대가, 그러고요 저는 3년 뒤가 기대가 돼요. 5년 뒤가, 제가 이렇게 5년을 살고 5년 뒤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요. 저는요 10년 뒤가요, 이야 진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할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신나는 거예요. 내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후내년이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빨리 90이 돼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렇게 여러분 30년, 40년을 살고 나면요 진짜 가히 상상을 하게. 제가 1억 명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요, 인류 역사상 만약에 저나 우리 팀을 통해 1억 명이 돌아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저희 팀을 통해서 돌아와요.
이게 언감생심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정말 좋은 게요, 100만 개 교회를, 100만 개 교회를. 그런데 그 100만 개가 많은 게 아니에요. 100만 개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천만 개에 1억 개라도 세워지고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마음에 같이 마음을 드리고 한번 쓰임 받고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뭐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고, 여러분 거기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팀들은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떨어지지 말고 붙어만 있기만 해라. 그러면은 3년 뒤, 5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해요. 이 안디옥 교회하고 이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하고 우리 사도행전은 아예 그냥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이렇게 꽉 묶어주는 것 같아요. 도망가자 도망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 목이 놔줄 폼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내려놓고 하기로 했어요. 아니, 이왕 할 거 확실히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 그냥 만 원짜리 하나 갖다가 그냥 던져주고 그런 하나님도 섬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왕 할 것 같으면 내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죠? 이왕 할 것 같으면 생명을 드리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밤이 맞더라도 그러지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자기 삶을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따를 수 없는 걸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왜 부어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고자 부어주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이번에 크게 역사할 것 같아요. 첫날부터 좀 강하게 나가는데. 아니, 또 보통 마지막 날 그런데, 아니 첫날부터 그래서 진짜 쓰임을 한번 받아야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이 앞에 이 강단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저와 우리 팀들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남자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 윗강단으로 올라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셋째 날 마지막 날 안수를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미 우리가 6월달 또 8월달 10월달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첫날부터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강주 땅 가운데서, 이 나라의 민족과 나를 한번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이제 통서로 기도할 때 앞으로 우리 오시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위쪽으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다 올라오지는 못하고 이제 먼저 1차로 우리가 몇 분만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또 우리 여자 목사님들도 좀 안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자 목사님들은 또 위쪽으로 올라와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안수를 좀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앞으로 또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한다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